자, 가겠습니다. 아, 부식은 광물이죠. 부식도 광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문제 중에서 부식도 토양에 있는 거죠. 유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 중에 네. 그 CEC가 가장 높은 광물은 하면은 부식을 써야 돼요. 아니면 다음 부식이에요. 부식. 그건 국회의원 네. 부식 써야 부식이에요. 토양 중에 뭐요? 보상 중에 포함이 될 거예요. 유기물이죠. 그럼 유기물은 광물이라고 봐야겠네. 그 광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 광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상에 포함될 거죠. 약 한 10%? 10%는 안 되고 조금 있어요. 유기물. 그렇죠. 뭐 썩은 게 같은 게 토양이 된 거잖아요. 유기물 돼갖고. 그러니까 유기물. 근데 CEC 이런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날 수가 있는데 부식이 CEC가 제일 높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다음 중 결정형 광물 중에서 CEC가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부식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거는 비결정에 속하는 거예요. 결정은 뭐 카올리나이트, 파울리사이트 뭐 이런 거, 모글리오나이트, 뭐 버미큘라이트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2대1, 1대1인가 결정형이에요. 근데 부식 같은 건 뭐냐면 비결정형. 그러니까 설 같은 게 부식이 된 거 있잖아요. 그 헤마타이트, 뭐 게타이트 이런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 된 뭐라 그러세요? 알루미늄이 변형된 깁스사이트 그런 거, 그 다음에 알로판 화산해가 변형이 돼서 그 점프광물 이런 거, 이런 거는 비결정형이야.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이게 저기 부식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알로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시구알 범홍 하이크파 이렇게 했어요. 욕같이 막 외웠어요. 정말 화가 나니까 시구알 악센트 정말 시구알 범홍 하이크파. 근데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원리만 알면 그때도 돼요. 시는 이제 시에 대한 거예요. 이제 양육 교환 능력 시부 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로판 알로판. 이게 이제 화산으로 된 거고 이거 유기물이고. 버. 버미큘라이트, 몽. 몽크. 그다음에 하이드르 미카스라는 게 있어요. 범 하이 크. 프로리나이트 카 카올리나이트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게 2대 1이잖아요. 요 그죠? 2대 1. 요거는 원래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2대 1대 1이니까 1대 1은 그 저기가 작아요. 원래 CEC가 CUR CUR 그러니까 그 비결정까지 포함하면 이제 부식이 될 거고 이거 알려봐. 결정지로 가서는 이게 2대 1 광물들이 대부분 크고 이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2대1 광물 중에도 저기가 있죠. 비팽창형, 팽창형이 있죠. 1대1은 이 비팽창형이고, 이거는 팽창형이 있고, 비팽창형이 있어요. 이거죠. 일라이트라는 게 있죠. 일라이트. 2대1 중에 일라이트. 하일, 아, 1대죠. 하일크까지. 이게 들어가죠. 하일크. 15월 번호 하일크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1이 요쪽에. 이게 2대1 중에 비팽창형, 이거 1대1은 비팽창형이고, 프로라이트. 오케이, 외우시고, CC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CC는 시험에 꼭 나와요. CC 뭐, 그, 용어 설명이라든가, 그 계산하는 거 있죠. 염기 포화 도구 같은 거, 날 가능성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부식은 CC가 클까? 뭐 이런 거. 그래프, 설명할 수 있고 15번 넘어갈게요. 15번 하고서 이론적인 것 이거 끝나고 할게요. 오염된 토양을 식물 재배로 정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바이오 디그레데이션은 미생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이제 그 생물학적인 관계법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토양을 오염을 복구하는 방법 중에서 바이오라는 게 이제 그 미생물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디그레이션이 있고, 바이오 벤팅 있고, 랜드 파밍 있고, 소일 플러싱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파이토 리미데이션은 식물이, 식물을 심어서 오염된 거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 해설 읽어보시고요. 오염에 대한 게 한 문제, 예. 1회 때는 아무것도 안 났었는데 2회 때 이거 정화시키고 이렇게 났었고요. 16번 균균에 대한 거 나와요. 균균은 어디? 병리에도 나오고 생리에도 나오고 토양학도 있고. 그래서 누구는 막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번에 뭐 그래서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 데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물어봐요. 생물하고 토양하고 토양학하고 저기 공생균에서 얘기하더라. 공생균 얘기했잖아요. 공생균에 단독 질소 고정균이 있고 이제 생리 쪽이에요. 지금 생리 쪽 단독 질소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아조토 박토라는 게 있어. 호기성인 미생물 아조토 박토. 그다음에 혐기성인 크로스트디움 있죠, 그죠? 이게 혐기성이에요. 이게 단독으로 질성을 고정하는 거예요. 조류, 저기죠, 세균들이. 근데 공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공생으로 질소하는 게 우리가 얘기한 리저브염.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프랭키아.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시아노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토양학에서 여기서는 단독 질소 고정 세균으로 나와요. 그냥 시아노가. 근데 생리에는 외생균, 그러니까 공생으로 하는 공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아 시아노 그 남조류 계통이거든요. 이거는 단독으로도 하고 조류 같은 거하고 합쳐져서 공생으로 질소 고정을 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생리에서 물어볼 때 공생균으로 얘기하면 돼요. 혹시 물어보면 토양에서는 단독 세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아노 박테리아가 공생도 된다, 외생균도 된다고요. 바깥에서 질소 고정하는 게 프랭키아하고 리저브하고 시아노 박테리아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것도 알아주시고요. 단독은 아조토박토, 호기성이고, 크리스티듬, 혐기성이고, 그리고 두 개가 있다. 근데 이제 균균에 대한 걸 물어봤죠. 이건 균균인 건 틀린 건데. 1번. 소나무, 자작나무, 참나무 등을 매생균군. 맞죠? 소나무는 또 탄수화물을 공급받고, 수분과 무기물을 흡수를 도와주는 거죠. 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균균은 수분하고, 뭐, 임 같은 거 많이 저기 도와주죠. 그 다음에 외생균군은 무슨 망을? 하르티그망을. 그죠? 하르티그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균사의 망이 둘러싸요. 그 균사의, 이게 저기 하면 균사가 침투되지 못하겠어요. 둘러싸여 있고 균사에 의해 침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생균군은 세포 안으로 침투한 균사는 균낭이라는 난형의 구조와 군지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VA라고 했죠. 그죠? 내생균균은 뭐 VA균이라고. 비시클이라고 해요. 베시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아부스쿨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내생균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내생균은 위에서 3번 같이 하르티그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고. 대축과는 어떻게 해요? 네, 대축과 작물들은 뭐 십자박과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균균을 형성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17번입니다. 이거 1회 때 났던데 이게 지금 다 났던 거를 복원시킨 거예요. 식물의 필수 영양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아니, 옳은 거를 골린 거예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전적으로 유기태 형태인가? 아니죠. 무기태 형태라는 거예요. 무기태 형태라서 틀린 거고요. 탄소, 수소, 산소는 뭐예요? CHO는 비무기성이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요. 3번 다량원소 중 1차 영양소는 다량원소 중에서 1차하고 2차 나눈다고 했어요. 그죠? 1차는 CHO. 네, 뭐야? 질소, 인산, 칼리.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죠. 다량 원소 중에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뭐냐면 1차 같은 경우는 식물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토양에는 많이 넘겼어요. 그래서 질소인산 칼리를 많이 쓰는 거고요. 칼슘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량 원세는 철, 구리, 황, 망간, 몰리브덴, 아연인 등이 있다? 틀리죠. 황이요. 네, 황은 다량 원소예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은 다량 원소이나 토양의 결핍 때 우려가 매우 적다. 맞죠?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그 다량 원소 중에서 2차로 구분한 게 뭐냐면 그 토양이 많아요.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우려될 그래서 다량 원소에서 2차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산림 토양 중에서 유기물이 적고 광물질이 직접 되어 있는 토양 층이 뭐예요? 유기물이 적고 광물질이 직접 된다고 직접 된다는 게 뭐 지층이잖아요. 지층. 층은 이렇게 O층, A층, 뭐 C층, R층 이렇게 돼 있죠. 뭐 2층도 중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쉬우니까 그거는 다 특징 알아두세요. 꼭 나와 이거 단면 특징. 그래서 특징 그 유기물 층에 원래 정작 토양에는 없는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표시해요? 산림 토양에서는 그 표, 그 그림 보시면, OI라고 표시해요. 이 부식이 안 된 거. 미 완전히 미부식이야. 낙엽, 썩지 않은 거. 그냥 그, 잘 안 썩은 거. 그 다음에 E라고 표시해요. 유기물 층에서도 이제 소문자로 뭐 저기, 하는데 E는 약간 중간 정도 썩은 거고, OA는 완전히 썩은 거예요. A라는 낙엽하고 비교가 되죠. I, E, A 순서 꼭 시험에 잘 나고요. 그 다음에 A층은 유기물 직접이 많은 광밀증 층이다. 유기물 직접이 되는 거예요. 유기물. 그죠? B층은 반대죠. 유기물은 적고 광물질이 직접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A 여기는 이제 2층이 안 나왔네, 그죠? 용탈층이 있고 그 다음에 B층이 있는데 2층이 용탈층이 있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그죠? 여기 토양학체 보시고 구분하시면 C층, R층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나니까 꼭 그 기호 같은 게 나니까 꼭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요. 선생님, 그 2층 같은 경우는 생략에서도 그 지금도 우리는 산림 토양이다 보니까 2층을 이걸 지금 어떤 책에는 있고 없고 하는데 그 차이가 토양학에 나요. 생리 책에는 그게 무기물에 대한 A층 바로 다음에 있잖아요. A, E, B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O, A, E, B. 예, 예. 토양학 여기 나오죠. 이 토양학 문제는 여기서 나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걸 갖고 오라는 이유도 이거예요. 층에 보시면 38, 39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쪽은 꼭 시험에 나요. 그 38쪽도 중요하지만 39쪽에 그 설명되어 있어요. 표 2-4. H는 물로 뭐 포화된 층이다. I는 미부식이다. E는 여기 중간 정도다. A는 잘 부습됐다. A는 무기물 특층으로도 어둠색이다. E는 용털 흔적이 가장 명료한 층이다. A, B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두 개 층이 있을 때 앞에가 우세야. 이제 성분을 구성해 보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 A하고 B가 있는데 그게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 전위층이라고 하는데 우세한 층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약한 거를 써주는 거예요. B층이 무기물 직접층이에요. 그냥 무기물이 되는 거고 B 밑에는 또 C층이 있고 모함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1의 5층에 대한 설명 다 있죠. 다 하셔야 되고 B의 B층에 대한 거 특징 다 하셔야 되고 2층에 대한 거죠. 맨 마지막에 중요해요. 2층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2층은 최대 용찰층이에요. A층에서 이제 떠내려와서 이제 B층으로 가는데 거기 그 상 중간을 갔다가 2층이라고 그래요. 최대 용찰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철하고 알루미늄이 특히 이제 무거우니까 그쪽 아래층으로 이제 예, 떠내려가요. 그래서 그거를 포도줄 파예요. 포도. 스포도줄이라고 그러죠. 40cm경에. 용탈이 돼서 색깔이 하얗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될수록 무슨 층이 발달해요? 1번 A층, 2번 E층, 3번 C층.
4번 알층. 강수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2층이 발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쌓이는 데는 어디예요? 기층. 네, 기층에서 최절. 그럼 토양이 잘 발달됐다 그러면 기층이 두꺼워요. 그래서 기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층을 잘 보시면 기층이 중요해요. 또 어렵게 나면 PO 1-5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문화재 뭐 이런 거 7급 같은 데는 이런 게 나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A 뭐 IEA라고 했잖아요. 그럼 A 맨 보면 이렇게 잘 구축된 거고 중간에 보면 I도 있어요. 미국식 된 거. E도 있죠. E는 중간 정도 된 거. 그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해놓게 돼 있어요. 대문자에다가 소문자를 해갖고 종속도층에 대한 특징을 또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까지는 저는 요구를 하지 않지만 IEA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 어렵게 나면 뭐 할 수 풀려야 되는 거고.